자, 오마카세, 단새우, 성게알, 감태김. 이렇게 원래 세트인데, 저는 네, 새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구매했습니다. 41,600원.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요. 자, 육회 300g 소스 합쳐서 택배비 포함 24,800원에 주문을 했습니다. 자, 육회 소스 요건 무료로 선택할 수 있는 건데, 간장 소스 요거하고 다진 마늘하고 참기름 준거 요거까지만 해가지고 좀 비비면 될것 같아요. 자, 어우, 이거는 못 참지. 아유, 선한 사장님들, 이렇게 음식은 일단 세팅을 했고요. 저 성게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할까봐 국산을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. 색깔이 살짝 다르죠? 이건 이제 페루. 아, 말 필요 없이 바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, 사사. 아우, 육회. 야, 지금 크리미함이 탁 어마어마한 성게. 단새우. 딱. 와. 생고기 씹히는 재미난 식감의 이 육회, 그리고 그 안에 부드러움이 하나씩 탁탁탁 부서진 새우살이 느껴져요. 그런 다음에 진짜 계란 노른자를 딱 좀 넣은 것 같은 크리미함이 이 성게가 빡 퍼지면서, 진짜 이거는 최상급 고급 안주다. 아, 이번에는 좀 크게 한 입 싸봅시다. 오. 성게도 크게 두 개 넣고. 아, 새우도 또 두 개. 아, 여기다가 지금 육회에 간장을 넣고 다진 마늘에 약간 좀 무쳐낸 거거든요. 양념이 살짝 돼 있는데 여기다 와사비도 살짝 들어가도 더 괜찮을 것 같아갖고 일단 한번 넣어봤습니다. 가서. 와사비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완전 완성형이 되네요. 아. 아. 그 이거 지금 이제 성게 이게 아. 지금 이게 페루 성게 이게 진짜 엄청 품질이 좋네요. 맛이 장난 아니네 또. 물론 이 국산 성게도 괜찮은데 풍미향 이런 게 부족하다고 좀 더 제 개인적인 입맛에 더 기호에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국산 성게 같은 경우도 뭐 가격 면에서도 이제 경쟁력 있고 좀 훌륭합니다. 고소하고. 오우씨, 아까운데 단새우. 어이.
미치겠다 진짜. 아. 각각 하나씩 따로 먹어도 맛있는 거를. 어우. 세 개를 합해 놓으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어우야. 아, 진짜 미친 맛이다, 이거. 미친 맛이야, 아. 나 어쩜 좋니, 아. 담새우 세 개. 으아. 아, 이 술 계속 들어가는데 큰일 났다. 아이고, 아이고. 아, 받아.
나오. 한 병 더. 아. 아. 한 병으로 끝날 맛은 도저히 이제 아니니까. 어이, 사자. 이제 감튀김 하나가 분명히 아까 더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어요. 에헤이. 아, 이거 너무 지금 순식간에 안주가 떨어져 버렸는데? 자, 아이, 힘이 없으니까 짓기가 힘드네? 아유, 봐봐. 너무 야, 지금 한 6분 정도 촬영이 됐는데 아 너무 지금 저 맛있어가지고 정신없이 지금 먹다 보니까 분량이 지금 올라오나 모르겠네. 거의 이거 편집 없이 그냥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. 에이, 사사. 아, 진짜. 최고다, 진짜. 와. 아유, 가자.
참피디님 영상으로 본 이 훈막하세요. 어우, 끝내주게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 진짜 좀 귀한 손님 오신다고 할 때 해산물이나 이렇게 좀 생 음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오신다면 이렇게 준비해서 혹시 대접을 한다 무조건 만족도 200% 이상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한번 또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이바이.